지금부터는 3부, 이제 동아시아사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들어갈 유물을 찾으래요. 동아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뭐 간석기 사용 토지세자, 농경과 모축의 시작, 신석기 시대를 유물을 찾으라는 거죠. 한반도, 황하강 중류역, 일본 열도. 그 정답은 1번을 찾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모르겠어. 흑백사진이라 이게 좀 뭔가 좀 그런데 그림은 이렇대. 3번은 청동기 유적이죠. 2번은 그 뗀석기. 4번과 5번도 석기가 아니죠. 목이 왜 이러지? 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고르세요. 자, 가왕조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가왕조의 지배 정책, 회유책, 유학 장려, 만주인 한인 병용, 교육 강경책 변발 강요 문자요. 청시대죠. 갑을 병정무. 이와미 은관 개발, 대동법 전국 시행. 정화를 파견한 조공구 확대, 이거는 명이고요. 무역을 허가하는 슈인장 발급. 상인인 공행을 통해 무역을 통제했어. 무역은 이때 제한적으로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명때보다 무역이 오히려 쇠퇴를 해요. 정.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동아시아사는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를 동시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중일이 그 뭐냐 역사 왜곡 뭐 이런 거 없애자는 의미로 만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이어뭐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생겨났는지 솔직히 좀 아니 그냥 세계사를 다 똑바로 교육을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자. 가의 왕은 수도 호경과 그 주변 직접 다스렸고 나머지 지역은 왕실의 차지나 일족 또는 신하의 재물을 명예 지배로 얘기하고 봉건제도 1번 소금물과 철을 그 왕실의 차지나 일족 또는 신하를 재물을 명예 지배로 그 덕치와 천명사상 왕권 합리화 중국 그 시대 이야기인데 종법제 그러니까 그 고대 중국의 봉건제도는 종법제였어요 주종관계 근데 중세 유럽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계약 관계 이렇게 된다. 정답은 3번. 4번. 다음 자료의 활용은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걸 고려해.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평생의 도읍에도 사방은 영역이 넓었대. 나는 오가 세운 여러 나라의 통합하여 화복을 통일했대. 5호 16국 시대. 이 부귀에 관한 얘기죠. 선비죠. 어찌 그때들의 분여자가 입은 의복은 옷깃과 소매가 모두 좁았다. 왜 호복을 입지 말라는 조칙을 지키지 않는가? 라고 꼬집었대. 부귀의 통치 정책을 조사하면 되죠. 정답은 2번. 근데 부귀는 선비족들은 결국은 한족의 동화가 돼요. 왜냐면 그 부귀가 이제 남북조 시대 때 동서로 갈라져요. 그래서 동쪽은 선비족 우대 정책, 그리고 서쪽은 이 뭐냐 북주가 이제 한족의 그 문화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우대 정책을 썼어요. 아니 우대 정책이 아니야 걔는. 하여간 그런 정책을 써서 국력을 강화를 시켜요. 결국 서위로 시작된 북조가
동의로 시작했던 북자를 통합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구려하고도 이제 충돌을 한번 해요. 자, 5번. 가가 유행하던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오늘 공연을 봤어. 춤, 음악, 연기가 어우러진 연극으로 여자 역할도 남자 배우가 연기하지. 유행하던 당시엔 존인과 무사들이 주로 봤다고 해. 일본 얘기 같아. 그쵸? 왜냐면 이 공연 여자 역할도 남자 배우가 연기해.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시기 1번 한국 심청전, 춘향전 등 한글 소설이 유행을 했어. 2번 서민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풍속화가 그렸었어. 3번 둔왕 룸멍에 석굴 사원이 조성되기 시작했어. 석굴 사원 조성은 그 시대가 안 맞아. 후한 시기에 불교가 전래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때도 비단길 엄청나게 써먹었어. 자, 6번. 가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을 고르래요. 인도로 출발해서 4년 동안 여행 완료. 해초 스님에 대한 얘기예요. 신라 출신. 이때? 자, 1번. 마라나타가 백제 불교를 전해졌다. 시대가 안 맞아요. 2번. 법현이 인도에서 돌아 불국기를 전술해. 이거는 서유기. 강승해가 베트남의 불경에서 한문으로 번역했어. 희해자가 쇼토쿠 태자에게 불교 교를 가르쳐줘. 백제죠. 감진이 일본의 계율을 전파하고 불경을 전해줘. 불경. 이거는 그때 중국이 당시대에 갔다 온 거죠. 그 이후 일본에 가게 된 거죠. 정답은 5번이. 7번.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기. 티베트 여러사를 통합한 가의 송첸캄포가 보낸 사진이 나의 황제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보련도. 황제가 신하들과 정치문을 논의한 내용이 정관정리에 잘 나타나 있어요. 티베트? 7번의 정답은 4번.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읍으로 설치한 당나라예요. 나는 당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은 딱그 중국 질서를, 네, 동아시아 질서를 딱 잡고 있는 당이었어요. 8번. 미추친 황제가 환동하던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을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한림학사 이방. 황제는 성시에서 불합격사 360명 모두 불러 직접 면찰 195명을 가려 뽑았다. 이후 전시는 관례가 됐다. 황제가 직접 시험을 보는 거. 그러니까 과거 제도는 당때 시작이 됐지만 전시 제도는 이제 송때 생겼죠. 이 송나라 시기에 한국은 본격적으로 과거 제도가 시행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벌 귀족이 생겨난 거죠.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었고요. 9번. 청은 영국과 조약을 체결해서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타짜다운 계약하고 영토를 하행했대. 불평등 조약의 원형이 됐다. 이거 아편전쟁이죠. 일본은 미국과 무슨 조약을 체결하고 시무다, 하코다테 외에 가나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등을 개항을 했어. 자유무역이 허용됐어. 근데 일본의 관세 자주권은 부정이 됐어. 근데 일본의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했죠.
9번의 정답은 4번. 일본인에 대한 범죄 저지른 미국인을 미국 법률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일본 놈들이나 했던 얘기지. 10번.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세요. 황하강에서 수도인 가로 왕래하기 위해선 대운하에 경유해야 한다. 마테오 리치의 일기. 수도 북경. 다이묘와 수묘는 자신의 영지와 어디에 교대를 거주하도록 결정이 됐어. 수도. 4월에 참근해야 돼. 무가제법도. 가. 의화단 사건 이후 외국 군대가 출동했어. 이게 맞아요. 북경. 의화단 사건 이후 아예 그냥 아예 민중의 그런 게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서태후가 좀 난리를 쳤죠. 지금 방송 런타임이 얼마나 됐지? 안 끊어도 되겠다. 짧게 갔기 때문에. 11번 문제 갈게요. 가장탄원서에서 밀주친 날에 통치된 서명을 온 것은 현령님께 홀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균형이 다 따라로부터 깎아 토지 35화의 경영 취급받았고 곡식을 수확한 뒤그 일부를 토지세로 납부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직물로 내는 세금도 제때 냈습니다. 백강전투 승리에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저의 군역의 임무 순번이 돌았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이 나셨습니다. 저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강전투 승리. 이 나라의 통치 체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정책을 심의하는 문화성을 설치를 했대. 삼성 육부제가 시행되는 그런 시대죠. 참 그놈의 삼성 육부제. 가나 세력의 침입이 있었던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을 옳지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화폐 유통은 장력이 4만 통. 자, 이 지도를 보시면 가 세력의 침입과 나 세력의 침입, 각국의 수도. 이 시기는 뭐냐? 남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죠. 만리장성의 국경이고 아직 요동지대를 갖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뭐냐 약간 중국 그 시대로 일단은 좀 뭐냐 상황을 볼수 있어요. 중국 북송 12번의 정답은 3번. 명시된가? 포르투갈이 마카오 거주권을 확보해 무역의 거점을 삼았대. 왜냐면 명도 여지는 완전히 통치하지 못했거든. 3번. 마카오는 그래서 되게 나중에 반환되죠. 13번. 동아시아 경제 상황. 당시 중국과 일본 사이는 정책 외교 관계는 없었지만 민간 교역이 활발했다. 1976년 신화에서 발견된 진보성이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무역선. 막부의 특혜를 받은 사원이 중국에 수집하는 많은 양의 동전과 증전은 조작기를 싣고 있었다. 13번의 정답은 2번. 권문세조기에 토지를 뺏긴 농민이 노비나 예속 농민으로 전락을 했대요. 고려 말기. 그러니까 이때 교역이 되게 활발했다는 거. 몽골이 일본과 정식으로 관계를 맺진 않았거든요.
근데 몽골은 되게 무역이 개방적이었어. 자, 14번. 대학의 경물을 사물을 팔러 잡는다라고 해석했으면 대학문인의 저서는 옮겼다. 그는 사람이 누구나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선천적, 본원적인 도덕지의 실현을 강조하며 거리 사람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주장을 했대요. 정답은 3번. 사물의 이치 탐구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시행합의를 강조를 했다는 거야. 실천을 강조하는 지형 합의. 사물의 이치. 이치 탐구. 자, 15번. 미추친 이번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미, 영, 중 3개국이 일본 침략자에서 처벌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죠. 그리고 15번의 정답은 5번. 디귿.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태평양 지역 전선의 역전 맞죠. 얄타 회담에서 연합국의 요청으로 소련이 일본 참전을 결정하게 돼요. 근데 이제 소련은 그래서 대선전포고가 되게 늦었어요. 1945년 8월에 포고를 하게 돼요. 그것도 미국이 원자폭탄을 한번 떨어뜨리고 나서 한번 끼어든 거예요. 소련은 그때 끼어들어가지고 한반도 북쪽을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의 내가 고자라니 이것도 어쨌든 16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임재종 정전사 추지. 일체 신들이 정법으로 다스려 위세를 따지고 덕을 드러냈기 때문이래요. 무가 세력이 있어서 적국이 함부로 다할수 없었대. 성리학이 과거 제도에 반영돼 학문적 권위가 높아졌다는 거야. 성리학은, 예. 성리학은 그렇죠. 근데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되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우리나라 다 조선 때 성리학 연구해. 과거 본다면 다 성리학 연구해. 그래서 좀 폐단이 됐죠. 17번. 가와나 선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순환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사명을 완수해야 때가 됐다. 당의 주장과 정각이 동일한 사람들은 모두 이 작전에 참가할 것을 호소한다. 군벌 타도하고 통일정부 건설하고 국민의힘을 완수하자. 국민당. 나. 내전을 중지하고 모든 국력을 집중하여 신성항의 국사업 매진하자. 가는 장계석. 나는 모택동. 예? 관련이 된 선언이고요. 피곤해. 정답은 2번. 장계석이 북벌에 단행하면서 발표된 게 맞아요. 이거는. 근데 그 다음에 국공내전이 들어가죠. 자, 18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중국 정부는 독일의 산동에서 갖고 있는 모든 권리 이때 처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와 협정한 모든 사항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삼국 간섭으로 독일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산동에 대한 현안 해결의 조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구 독일의 좌우조 주체들을 중국이 판단한다. 18번의 정답은 1번. 중국 오사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독일이 갖고 있던 땅을 독일이 패전국이 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래서 그 땅을 일본이 갖게 됐는데 오사운동으로 그 땅을 중국이 받아내려요. 산동을. 근데 나중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19번. 가상 대화제가 이루어져 시계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려. 독립신문. 러시아 공사관에 계시는 국왕께서도 이 신문을 읽으셨으면 좋겠네. 정답은 3번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과 디귿이 맞대요. 중국, 신부를 입고 있는 상인, 디귿, 일본. 양력, 달력, 판매는 저번. 경부선 타고 출장 관련 관리. 까진 없었죠. 경부선은, 러일 전쟁 때 완공이 된 철도였고요. 베트남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0번. 가와나 전쟁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자, 지도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가는 한국 전쟁, 나는 베트남 전쟁. 가. 일본 주권 회복을 앞당기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쵸. 유엔군이 일본을 좀 활용을 했죠. 가.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하는 배경이 됐다. 이거는 아니죠.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확산된 계기가 됐다. 나. 맞아.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전쟁에서 되게 실패를 했죠. 통킹만 사건을 빌미해 미국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가마다. 동아시아의 냉전체제가 원활한 결과를 낳았다. 한국전쟁이 더 격화됐죠. 그래서 3번이었어요. 베트남전이 미국에서 실패한 전쟁이었고 그것 때문에 반전운동을 많이 하게 됐죠. 자, 동아시아사도 녹화를 여기서 종결하도록 할게요.